뭐야? 석경아! 아, 이건 또 이윤석 목소리인데요, 이거. 형이야, 임마! 아... 왜 혼자 나갔니? 그건 저랑 좀... 비슷한 게 있어요. 의외로 무식합니다. 굉장히 지적이고 뭐 아는 게 많을 것 같죠? 아, 20년 같이 지내면서 책 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셨대. 그래서 뭐 실용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어떤 깊이 있거나 학문적인 지식 얘기가 나오면 쓰고 외면을 합니다. 아마 지금 한번 시켜보세요. 와, 불문과 나왔거든요? 제가 그, 걔가 뭐 할지 다 알아요. 마담 메시우 봉수아르 수아르 중동과 주시 서울 유니버시티 뭐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. 딱 외우는 거 1분짜리. 딴 거 한번 물어보세요. 못합니다. 의외로 무식합니다. 아주 쌓아놓은 이 음담패설이 엄청난 친구입니다. 근데 참는 겁니다. 경석이라고 왜 화 막 내고 막 폭언하고 난 공격하고 왜 못하겠습니까? 지금은 지적인 척, 착한 척, 부드러운 척 참는 거죠. 왜냐하면 아, 더 이상 이 친구가 웃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가 오면 애는 커가지, 와이프는 일 관뒀지, 막 집안이 궁핍해지고 이러면 반드시 거친 웃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. 아, 영악한 친구예요.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예계 동료들 중에 유일하게 잘 되고 있을 때 배가 아프지 않은 동료는 너밖에 없다. 내 배가 부르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오랫동안 친구로 함께 늙어가고 싶다. 그래요. 요즘 말이에요. 아까 근데 그.